지난 3월 14일에 시작된 2017년 아시아 축구연맹컵 경기 대회 9조 동아시아 지역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조에 속한 사이어팀과 기관차팀 사이의 1차 경기가 18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两팀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을 들이대면서 득점 기회를 노렸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반전 44분경에 사이어팀의 26번 선수가 보기 좋게 득점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이른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유격수 속공을 시도하며 상대팀 문전을 위협하던 기관차팀의 26번 선수가 후반전 56분경 무리받기로 득점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